너 참 이상하다 엄만 늘 말했지 어릴 때부터 난 내 꿈이 확실했으니 공항에 처음 가본 그날 저 하늘 높이 비행기 날아갈 때 그때 8살 소녀는 꼭 하늘을 날 거라고 굳게 맹세했지 다들 그랬지 꼬마야 여자는 캡틴을 못해 근데 아빠는 말해 내 딸 넌 할 수 있어 저 훈련을 마치고 내렸을 때 말했지 아빠 난 영원히 날고 싶어 내 첫 임무는 시신 운송해주기 작은 비행기에 그분과 단둘이 시간당 $5 손님이 늘었어 시신을 넘어서 난 조종실로 가야 했어 그 바퀴가 땅 위에서 살짝 발을 뗀 순간 나는 다시 살아나 어느새 나 어느새 하늘 위에 철없던 꼬마가 해낸 거야 뒤에 승객분들도 불만 없어 어느새 커다란 비행기를 내가 모든 게 변한 거야 어느새 닿을 수 있었어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 너무 멋졌어 지원했지 항공기관사로 옛날 그 캡틴들은 날 무시했어 내게 여자가 왜 여기 있어 Hey 거기 Hey baby Hey 술이나 가져와봐 그땐 승무원도 날 싫어했어 날 보며 네가 우리보다 찰랐니 난 내 길을 가고 옛날 어르신들 은퇴하고 이제 모두가 날 인정했어 1986년 미국 항공사 첫 여성 캡틴이 된 거야 어느새 나 내가 캡틴 날개를 활짝 폈어 날 비웃다 사라진 캡틴 아저씨들 술 한잔 사드릴까 땅에 발 붙이고 살라는 얘기 하늘에서 난 들려 얼마든 닿을 수 있었어 내 하늘에 어느새 최초의 여성 비행팀 전 세계 뉴스가 떠들썩했었지 모두 멈췄어 너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말들 어느새 결혼을 하고 우리만의 지도에 핀을 꽂고 어느새 엄마가 되고 다 커버린 모습에 놀라고 엄마 아빠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하늘을 나는 법 이제 내가 저 남자들에게 가르쳐주잖아 정말 먼 길을 왔구나 파리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 날고 있어 그때 무전기에 들린 다급한 목소리 8시 46분 테러가 났대 근데 내가 가장 아끼는 게 폭탄이 된 거야 어느샌가 난 이곳에 내 모든 게 멈췄어 어느새 닿을 수 없어 난 내 하늘 와 아이고야 에러 에러 에러